네. 자, 팬텀 여러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 높아가지고 좀 무서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위에 계셨던 분들. 무서우셨어요? 네, 전혀 티 안 나게 멋지게 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순식간에 펜타곤의 감성으로 가득 찬 오프닝 무대 만나보셨고요. 본격적으로 미디어 쇼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 미니 4집 앨범 데모 01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배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펜타곤 여러분도 이제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색다른 매력으로도 돌아오게 되셨는데요. 정식으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스모크 속에서 지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멤버 한 분 한 분도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기둥 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키가 커지고 있는 유도랑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몸짱 홍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춤추고 노래하는 키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자칭 대세 작곡가 후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미소 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 메인보컬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앙카이진 보이스 이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서양 어깨 펜타곤의 신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돌아온 상하이 프린스 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렇게 10명 멤버 모두 모이게 됐습니다. 짧은 소개 속에서도 이 강한 매력을 다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앨범 토크 들어가기 전에 근황 토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이 씨가 앞서도 자기소개 그렇게 해주셨지만 네. 최근에 정말 워너원의 에너제틱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작곡하신 노래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린 것 같고 네, 사실 뭐 제가 아직까지 뭐 프로 작곡가다 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아마추어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네.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작곡 실력이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이 씨를 비롯해서 멤버들이 참여를 한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미니 3집 앨범 이후로 두 달 만에 사실 초고속 컴백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는지 앨범 준비만 하신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 여원입니다. 네, 저희가 두 달 동안 이렇게 앨범 준비도 했지만 저희가 일본의 오사카와 도쿄를 돌면서 투어 공연을 또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팬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앨범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두 달이라는 시간 앨범 준비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좀 강화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어떤 강화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멤버들 중에 그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켰다 이런 부분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저 후이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달 동안 공백기를 가졌지만 또 많은 공연을 또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희도. 그러셨죠. 네. 그래서 두 달 동안 그 공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서 네, 지난 앨범보다 자신감을 좀 두 단계 정도 강화해서 온 것 네. 같습니다. 눈빛에서도 느껴져요. 그 자신감. 아,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멤버는요? 제가 두 달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유토라고입니다. 네. 네. 세 개를 배웠는데요. 네, 뭔가요? 먼저 티끌모아 대상이다. 대상이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와, 주옥 같은. 네. 누가 가르쳐 줬나요? 혹시 멤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아, 제가 교과서를 보고 배웠습니다. 네. 와. 교과서 위주로 네네. 노력이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는요? 저 신원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틈틈이 운동을 통해서 제가 어깨를 2cm 강화했습니다. 2cm요? 네. 가능한가요, 그게? 되더라고요. 어깨 깡패시네요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원래 근육이 원래 없어가지고 네. 제가 근육을 한번 조금 붙여봤거든요. 네. 좋습니다. 넓혀봤습니다. 네, 운동 좋죠. 네. 또 혹시 다른 멤버는 없나요? 저는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탈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피 강화를 했습니다. 네. 두피 강화요? 네. 필요합니다. 네. 두피 강화가 두피 보호해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멤버들이 두 달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면서 강화기를 보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펜타곤인데요. 이번 4집 앨범이 어떻게 좀 만들어졌을지 본격적인 앨범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앨범명이 데모 01이거든요. 네. 진호 씨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앨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 저희가 이제 또 첫 자작곡이 전부 실린 저희의 그런 되게 소중한 의미의 앨범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 이제 앨범 이름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를 했어요. 어. 그래서 저희끼리 투표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라는 게 된 건데 데모가 약간 음악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단순하게. 그래서 약간 저희의 시작하는 앨범, 그러니까 자작 앨범에 아. 되게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는 이름이지 않나 해서 네. 이제 데모라는 앨범명을 짓게 됐습니다. 네, 의미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앨범 수록곡 다섯 곡 모두가 멤버들 참여한 그런 곡이기 때문에 데모 01로 출발하는 그런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펜타곤의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고 특히 이 타이틀곡이 후이 씨의 곡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화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타이틀곡 후이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정말 네 감사하게도 이번 타이틀곡은 또 저의 곡을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영광이고 네. 네 이번 타이틀곡 Like This라는 곡은 그 일단 장르는 소프트 EDM 장르의 일렉트로닉 곡인데 뭐 그런 장르를 떠나서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저희의 모습을 그려낸 그런 곡이에요. 청춘에 대한 도전에 대한 곡인데 네. 뭐 가사가 진짜의 나를 기다려주길 계속 달려갈게 뭐 이런 가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또 지금의 그런 20대, 10대, 20대 분들의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아. 같이 이렇게 힘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 네. 이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아. 상당히 젊은 감성의 트렌디한 곡일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 지금 바로 사실 좀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지만 잠시 후에 제대로 된 무대로 이 곡을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앨범의 두 번째 트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트랙이 It's Over라는 곡인데 어떤 멤버의 곡이죠? It's Over? 네, It's Over는 제가 쓴 곡입니다. 아, 키노 씨. 키노입니다. 네. 키노 씨가 그러면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It's Over에 대해서. 이번에 It's Over는 제가 처음으로 펜타곤 앨범에 실은 첫 자작곡이고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멤버들이 더 기뻐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멤버들한테 네. 더 고맙습니다. 네, 저 이제 It's Over라는 곡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펜타곤만의 이제 R&B 발라드적인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펜타곤 한 명 한 명이 색깔이랑 개성 목소리가 되게 뚜렷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런 모습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곡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각 멤버들의 매력을 가득 담은 그런 가창력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키노 씨가 생각하는 It's Over의 킬링 파트를 살짝 보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하는데. 저는 킬링 파트가 모든 게 킬링 파트라서 근데 멤버들이 네. 제가 예 하는 부분을 좀 야하게 불렀어요. 오. 그 파트를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듣고 싶어요. 네. It's over. Yeah. 오, 너무 야한데요? 아닙니다. 느낌 있고 참 섬세한 감성이 가득 담겨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트랙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01의 세 번째 트랙은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 진호가 네. 만든 곡이고요. 오늘까지만이라는 곡 명을 가지고 있고 이 곡은 이제 가사 보면은 이제 헤어짐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남자 여자 얘기가 될 수 있고 남자 얘기가 될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옆에 있어달라는 애절한 내용을 담았는데 네. 이제 또 제가 저번 앨범에 발라드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트렌디한 걸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또 슬픈 가사와 함께 되게 신나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신나는 멜로디에 좀 애절한 가사가 담겨 있는 그런 노래다.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도 약간 좀 클링 파트 들려주실 수 있나요, 준우 씨? 아, 네. 오늘 밤만 참아줘. 그 말만은 삼켜줘. 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요. 살짝 들어봐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트랙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남은 두 곡도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트랙은 네,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네 번째 트랙은 네. 이제 멋있게 랩이라고 이제 제가 쓴 곡인 힙합 곡인데 네. 이제 이거는 사실 유토가 저번 일본 투어 갔을 때 멋있게 랩을 하는 무대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해줘서 네. 제가 제목을 멋있게 랩이라고 지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간단한 노래입니다. 가사도 멋있게 랩, 멋있게 랩, 멋있게 랩, 멋있게 랩 이렇게.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노래가 원래 멋있게 랩이 아니라 원제목이 Get That Drink라고 들었는데 네. 멤버들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멋있게 랩으로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사연인가요, 이건? 네, 사실 너무 멋있게 랩이 나와서 저는 뭔가 제목까지 멋있게 랩으로 하면은 네. 유치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네. 저는 사실 Get That Drink라고 그렇게 썼는데 네. 이제 신원이가 옆에서 계속 멋있게 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네, 그 네. 신원이가 바꿔줬습니다. 아, 신원 씨가 한 몫을 했군요. 네, 멋있게 랩.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멋있게 그쵸? 랩. 네. 아, 뭔가 그 감사합니다. 자꾸 머릿속에 멋있게 랩이라는 맴돌게 돼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수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멋있게 랩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보통 이 펜타곤의 유토 군의 랩 파트에는 이 트레드 마크 있잖아요. 유토다 네네네. 맞나요? 네, 유토다 네, 이번에도 그 부분이 있나요? 아, 네 들어보시면. 아, 네 들려주세요. 그 부분 같이. 아, 알겠습니다. 네, 유토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상당히 무게를 이렇게 딱 까는 게 쉽지 않은데 네네. 유토 씨가 하니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펜타곤 미니 4집 앨범 데모 01의 마지막 곡인데요. 이 곡은 후이 씨가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펜타곤 데모 01의 마지막 다섯 번째 트랙 설렘이라는 거는 또 제 자작곡인데 이게 이제 그 헤어지는 연인의 모습을 설렘에 비유를 해서 잠깐 이제 설레는 감정은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감정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잠깐 이렇게 만났다가 네. 이제 뭐 헤어진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지금 요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을과 어울리는 따뜻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앞서 네. 오프닝에서 보여주신 곡이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펜타곤의 미니 4집 앨범 데모 01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Like This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후이 씨.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펜타곤의 멤버들이 좀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Like This 뮤직비디오를 보실 텐데요. 그 바로 전에는 또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이 담겨있는 비하인드 영상도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 같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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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